저희 국순당은 1970년 한국미생물연구소로부터 시작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 기업입니다. 이제 곧 5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좋은 술의 고집이라는 모토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술들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국순당 술의 가장 큰 가치, 저희가 지향하는 큰 두 가지의 키워드는 좋은 술의 고집 그리고 전통을 오늘에 맞게,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술의 고집이라고 했을 때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믿고 있는 좋은 술은 좋은 물, 좋은 쌀, 좋은 누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 양질의 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쌀도 매우 중요한데요. 국순당은 정부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양조에 가장 적합한 설경미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한국의 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누룩으로 좋은 발효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누룩을 통제하거나 좋은 누룩의 성분을 추출해내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0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순당이 독자적으로 저희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누룩들을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의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전통주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약주, 탁주, 청주 등 모든 주종에 대해서 핵습 인증을 받고 있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생성공장은 3회 연속으로 녹색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순당 수출의 역사는 한국 전통주 수출의 역사의 그 시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순당은 50여 개국에 600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척해 놓은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한국 전통주 중 최초로 저희가 개척한 시장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오세아니아, 심지어 중동, 아프리카, 인도 시장까지 현재 진출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1000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